안녕하세요. 오다주 김지연 야고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다주의 김다혜 로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회력으로는 벌써 새해를 시작한 지 좀 됐어요. 그리고 네. 2020년 1월도 이제 거의 다 지나가고 있지만 또 이 설을 지내야 진짜 새해가 된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인사부터 할까요, 다혜 씨? 그렇죠. 우린 좀 그렇죠. 네. 저희가 한복을 입고 인사를 드렸어야 하는 게 아닌가 얼른 그러면 갈아입고. 죄송합니다. 저도 얼른 네. 자, 같이 인사드릴까요?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오늘 다시 주님께 2020년에 더 주님과 가까이 가길 바라면서 새해 인사를 사실 여러 번 드려서 네. 네, 그만큼 우리 오다주 가족들이 복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는 특별히 가족과 함께 모여서 저희 오늘 다시 주님께 시청하면서 신앙 얘기도 하고 그럼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죠. 좋은 건 사실 함께 많이 많이 나누는 게 최고잖아요. 네, 오늘도 맞습니다. 함께 재미있고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재미와 의미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함께 잡을 이분 보통 저희가 생활성가계의 고막 남친으로 네. 소개를 해드리는데 남자친구가 잠깐 휴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를 모셨어요. 네, 17이다 멤버로 활동하고 계시는 생활성가 가수이시기도 하고요. 청년 주보 봉사도 하고 계시고요. 아주 재주꾼이십니다. 생활성가계의 고막 여친 조이람 실비아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이렇게 고막 여친님을 앞에서 뵙게 되니 가찬이십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다시 주님께 시청자들은 네. 처음 뵙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직접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 생활성가 찬양 크루 17이다 멤버로 활발히는 아니고 저는 좀 소소하게 몰래 운서님처럼 네, 활동하고 있는 조이람 실비아라고 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17이다 팀 이름이 참 특이해요. 네. 네. 어떻게 17이다. 17처럼 네. 살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서 는 아니고요. 아니군요. 좋다 할 뻔. 늘 고1처럼 네. 사는 어떤 그런 느낌. 그 창작생활성가제 17회 멤버들이 이렇게 만들어 17회 멤버들 모여서 만든 이제 팀이고요. 네. 저는 그때 17회 생활성가제 때 막내 작가로 참여를 했었어가지고 그때 네. 이제 친분 거를 이제로 해가지고 저를 거두어줘서 네. 팀에 합류하게 되셨군요. 네,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요. 말씀하신 것처럼 제 17회 CPBC 창작생활성가제 때 함께 쭉 했던 가족들이 모인 네. 크루고 저는 그때 진행을 했어서 오, 또 남다른 인연이 있네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좀 불러주십시오. 저도 노래 좀 할 줄 아는. 아, 잘하십니다. 전원 동의를 얻어야 돼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아, 전원 동의. 네. 함부로 들어갈 수 없네요. 아, 네. 등용문처럼. 실비언니 오늘도 우리 오다주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편안하게 같이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이제 저희의 또 신앙생활을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 시켜주신 신부님을 모시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낯이 익으실 거예요. 들어봐요 수녀와 수사가 만드는 수도 팟캐스트 네. 수도원 책방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성바오로 수도의 한국 준 광구장이시고 네. 성바오로 출판사 편집장이신 황인수 인야시오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요. 네, 신부님. 반갑습니다, 신부님. 저희가 보통 신부님을 모실 때마다 그 별명을 하나씩 만들어서 네. 예, 소개를 해드리는데 신부님은 책 읽어주는 신부님 어떠십니까? 네, 좋네요. 예, 네. 저희 팟캐스트 이름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죠. 예. 네. 이럴 때 홍보를 좀 신부님이 확실히 팟캐스트 워낙 오래 하시고요. 또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래요? 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유명합니다, 신부님. 그래요? 일단 세상에. 최소한 저에겐 유명합니다. 네. 왜냐하면 수도원 책방으로 시즌 1, 그리고 책 읽어주는 수사수녀로 시즌 2, 그리고 시즌 3까지 네.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계속 구독하고 잘 듣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잘 저희도, 부탁드려요. 저희도 좀 봐주세요. 저희 목소리도 예, 재능 기부 가능하니까요. 예, 예, 예 기꺼이. 예. 예, 저도 깨알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저희도 좋아합니다. 네. 신부님 팟캐스트 중심으로 어떤 활동 하시는지 직접 오다주 가족들께 네. 인사해 주실까요? 팟캐스트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굉장히 새로운 기회가 열린 거잖아요. 네. 기존의 큰 방송국이나 뭐 이런 게 아니더라도 좋은 컨텐츠들이 있으면 사람들하고 같이 나누고 하는 건데 그러면서 이런 우리 신앙적인 거, 복음적인 것들을 팟캐스트로 담아서 얘기하고 싶다. 이렇게 네. 해서 이제 원래 시즌 1에서는 문화들, 다양한 문화들 속에 있는
그 복음적인 요소들을 얘기를 했었어요. 네. 굳이 가톨릭 내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더라도 네. 그 뭐 영화라든지 연극이라든지 뮤지컬, 뭐 책, 당연히 음반 이런 것들을 했었고, 그다음에 시즌 2에서는 이제 그 책들을 직접 읽어주는, 요즘은 이제 시간들이 별로 사람들이 없으니까 많이 듣는 이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책들을 낭독하는 것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이제 책 읽어주는 수사, 책 읽어주는 수녀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시즌 3는 지금 이제 연구하고 있는데 아마 곧 뭔가 모습이 나올 것 같네요. 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기대해 주세요. 네. 뭔가 나올 것 같네요라는 그 눈빛 보셨습니까? 두둥. 그러니까요. 두둥 이렇게 눈에 써 있었습니다. 네. 아, 기대가 됩니다. 예. 그리고 오늘 다시 주님께 뭐 한 두 주 정도 저희와 이제 함께 나눌 텐데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해 주세요. 네. 아, 뭐 전례력으로 이제 쭉 이어지는 이 얘기와 함께 네. 우리 신부님이 짚어줄 얘기들이 참 많을 텐데 이번 주는 연중식의 세 번째 주입니다. 또 해외 원조 주일이기도 하고요. 하느님 말씀 주일이기도 한데 하느님 말씀 주일 좀 낯섭니다, 신부님. 원래 한국 천주교에서는 연중 마지막 주일을 성서 주간으로 지내가지고 이렇게 예. 말씀에 대한 것들을 이제 더 읽고 묵상하고 하는 그런 주간으로 지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하느님 말씀 주일이라고 하는 거는 보편교회 차원에서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지내는 거예요. 아. 그리고 올해는 이제 첫 번째예요. 첫 번째군요. 작년에 이게 정해졌기 때문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이제 자비의 해를 지내시면서 이제 폐막하실 때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하느님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선포하고 하는 것을 위한 주일을 하나 정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이제 작년에 그걸 발표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올해 첫 번째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하느님 말씀으로 매일매일 살아가야 하는데 사실 참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신자인 네. 저도 참 쉽지가 않은데 매일매일 이렇게 좀 챙겨서 하느님 말씀으로 살아가면 좋지만 맞아요. 그게 또 힘드니까 어쩌면 우리에게는 주일에 한 번 그 미사 때 신부님 강론을 듣거나 복음 말씀 듣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신부님. 네. 맞아요. 원래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말씀대로 산다는 게 참 어렵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말씀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이제 삶에서 나온 거잖아요. 네. 말씀은 결국 삶에서 나온 거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깊이 이렇게 읽다 보면 결국은 예수님의 삶을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네. 그게 힘인 거죠. 네. 네, 단순히 어떤 말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 말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그분이 사실 우리한테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우리가 미사 중에 듣는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제일 길게 듣는 말씀은 강론이죠. 강론이죠. 그렇죠. 네. 네. 뭐 이 강론이 너무 길다 하면서 좀 미사가 너무 힘들어, 지루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도 그러기도 하고요. 좀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힘들 때도 있어요. 어떠세요, 네. 이럽 씨? 아, 저는 잘 경청해서 들으려고 하는데 네네. 정신 차려고만 잠깐 정신이 다른 데 갔다가 다녀오고 좀 그런 경험을 자주 가끔 합니다. 아니, 왜 저를 못 보시고 계속 바람만 보시고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네네. 그렇지만 이 강론을 또 제대로 맞들어야 하는 게 우리 자세이기도 하고 네. 오다주에서 가장 길게 들을 수 있는 우리 신부님의 이야기는 신부님의 강론, 또 강의겠죠? 더 이야기가 깊어지기 전에 우리 신부님께 박수로 강론을 청해 듣고 그리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됐습니다. 연중 제3주일은 하느님 말씀 주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가 이제 첫 번째 하느님 말씀 주일인데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그 자비의 특별 인연을 마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당시에 이제 자비의 폐막 메시지가 자비와 비참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 죄 지은 여자가 있고 이제 예수님이 있고 그렇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 상황을 그 아구스티노 성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리가 자비와 비참이 만나는 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죄를 지어서 정말 죽게 된 그 여자, 그 비참한 상태에 있던 그 여자와 예수님이 만나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자비와 비참이라고 아구스티노가 말을 했는데 그 얘기를 가지고 와서 이제 폐막 메시지로 썼어요. 자비의 폐막 메시지로. 그래서 자비와 비참이라고 하는 메시지에서 하느님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하고 거행하는 주일을 하나 정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예로니모 성인 서거 1600주년이 되는 해였거든요.
예로니모 성에는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워낙 뛰어난 성서 학자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알고 있는 그 대중 라틴말 성경을 번역하신 분이에요. 불가따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그 서거 1600주년이 되는 해가 날이 작년 9월 30일이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축일인데 그날 이제 이걸 이제 발표를 해요. 그런데 이제 발표할 때 우리들이 보통 알지만 이제 교황님의 문서나 교회의 문헌들은 처음에 이제 시작하는 말로 제목을 정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제목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어라는 제목입니다. 이것이 이제 루카복음 24장 45절 말씀이거든요. 루카복음 24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이야기인데 엠마오로 이제 두 사람이 제자가 이제 예수님도 돌아가시고 이제 모든 희망이 다 끝났다. 그러면서 이제 길을 가는 중에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이 다가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왜 그렇게 이렇게 축 처져 있냐, 뭐가 이렇게 힘드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쭉 이제 얘기를 해주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아이 그걸 아직도 잘 모르는구나. 성경에서 하느님의 아들 다시 말해서 이제 그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은 이렇게 죽게 되어 있다.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어 있는데 이런 말씀을 쭉 설명을 해 주시는데 그 말이 이제 24장 45절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주셔서 성경을 깨닫도록 해 주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구절은 사실은 이제 파스카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신앙의 어떤 처음과 끝이 다 파스카라고 할 수 있는데 파스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하느님과 이 세상 우리 인류 사이에 우리 인간들 사이의 계약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구약, 옛날 계약, 구약의 내용이고 그 구약에서 이제 신약으로 새로운 이제 계약으로 넘어오는 과정 그것을 지금 설명하시는 것이 루카복음 24장 45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 당신의 삶과 죽음의 뜻이 무엇인지 왜 내가 그렇게 죽어야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서 이 파스카의 신비를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교황님이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경을 깨닫도록 해주셨다라고 할 때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성경의 뜻을 우리에게 풀이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성경 그리고 성경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즉 교회, 이 세 주체 간의 관계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풀이해 주시는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는 말씀의 깊은 뜻을 알아들을 수가 없다. 그런데 역으로 또 성경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구세주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성 예로니모의 말씀을 거기서 인용을 하십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느님 말씀 주일에 교회에서는 가령 독서직을 수여를 한다든지 본당에서 미사 때 성경을 수여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성경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떤 자리에 있는가 우리 신앙에서 이것을 강조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교황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또 성경을 이해하도록 풀이를 해줘야 될 책임이 사목자들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직무자들은 말씀을 선포하는 강론 준비에 특별히 열정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요. 또 이제 그 문헌에서 교황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느헤미야기의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느헤미야를 보면 이제 유배 갔다가 돌아온 백성들이 구약에서 느헤미야기를 보면 유배 갔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자기들의 어떤 그 나라를 재건하는 그런 역사잖아요. 그럴 때 이제 하느님 말씀을 선포할 때 백성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거기서 울었다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자기들이 이제 얼마나 바빌론에 유배 가서 고생을 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울는 이제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그때 느헤미야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은 너희 하느님 주님께 바쳐진 날이니 슬퍼하지도 울지도 마라. 주님의 기쁨은 우리의 힘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얼마나 어려운 일들도 많고 남에게 말할 수 없는 혼자만이 지고 가는 십자가 이런 고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이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뜻을 밝혀주고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그 길을 보여주시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제1독서에서 옛날에는 즈불룬 땅과 납달리 땅의 천대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이 땅이 영화롭게 되리이다 이런 이제 말씀이 1독서에 나오죠.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이 그대로 이제 복음서 오늘 복음서 마태오 복음서에 그대로 인용이 됩니다. 여기서 이 즈불룬 땅과 납달리 땅, 이 땅은 어떤 것인가?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기도 하고 또 우리 자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나름대로는 다 뭔가 외적인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있고 뭔가 어떤 하는 일이 있고 뭐 관계들이 있고 뭐 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정작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정말 자신 없고 정말 어떤 것들은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자신에게 대해서 뭔가 부끄럽고 뭐 이런 어떤 각자 가지고 있는 가난이나 약함 이런 것들 때문에 참 힘들다 이런 생각들을 가끔씩 가질 수가 있는데 이 보잘것없는 사람 내세울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가난한 나에게 오시는 하느님 이 땅에 오시는 하느님 즈불룬 땅과 납달리 땅에 오셔서 영화롭게 해주시는 그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어둠 속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에 앉아있는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다. 이런 아주 아주 장엄한 그 말씀이 나오죠. 네, 그리고 이제 사람이 되셔서 세상에 오신 하느님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십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이제 하느님 나라에 대한 선포가 나오고 바로 이어서 제자들을 부르는 이야기가 나오죠.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사실 여기에 이제 제자들을 부르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우리 교황님도 많이 연관이 돼요. 교황님의 일생,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일생을 보면 교황님이 당신의 삶의 어떤 아주 모토라고 할까요? 표어라고 할까요? 우리 보통 이제 문장이라고 하는데 교황 문장 거기에 이제 새겨지는 그 글자가 어떤 거냐면 자비로이 부르시니라는 말이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 마태오 복음서에서 세리 마태오를 부를 때 세리 마태오가 이렇게 돈을 계산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보시고 나를 따라라 이랬더니 따라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그 마태오 복음 9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말을 존자베다라고 하는 교회학자가 설명을 하면서 자비로이 부르시니라고 하는 그런 해설을 덧붙였거든요. 이 말씀을 가져다가 우리 교황님이 당신의 표어로 삼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황 문장에도 이 말씀이 새겨져 있고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 교황님은 당신 자신을 스스로 뭐라고 여기냐면 당신 자신을 죄인이라고 여겨요. 무슨 얘기냐? 교황님이 예수의 회원이셨잖아요. 네. 예수의 회원 중에 안토니오 스파다로라고 하는 언론 일을 많이 하시는 그분이 계신데 이 스파다로 신부님이 교황님하고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다짜고짜 이렇게 물어봐요. 프란치스코,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교황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그 대목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교황님도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하시는구나. 즈불룬 땅과 납달리 땅, 어두운 그 땅에 앉아있는 백성. 예, 그런 그 땅에서 그 땅으로 내려오시는 하느님을 뵙고 하느님의 초대를 받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주신 어떤 신앙의 가르침이죠. 그런데 그 초대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모두 세례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 하느님의 초대를 받은 존재들입니다만은 그 초대는 혼자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는 함께 받습니다. 여럿이 제자로 불림을 받잖아요. 오늘 이제 그 복음 말씀을 보더라도 그래서 오늘 이 독서를 보면 고린토 서간을 보면 함께 부름을 받은 우리가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 보면 이제 뭐 고린토 교회가 서로 이렇게 분열되어 있어가지고 나는 바울로파다, 나는 뭐 개파다 뭐 이러면서 할 적에 예,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한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바울 사도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모두 합심하여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일어나지 않게 하십시오. 오히려 같은 생각과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대,
하늘나라가 가까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이 초대는 지금 여기서 우리가 형제 자매들과 한 마음으로 살 때 하늘나라, 그 하느님 나라가 이미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이미 하느님 나라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눈에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리 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곳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와, 성경을 모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다. 제가 그 대목에서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네. 네. 저는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경을 깨닫도록 해주셨다. 약간 루카복음에 있는 얘기 해주셨는데 작년에 제가 속한 그 전례단 네. 친구들이랑 다 같이 전례 댄스라는 걸 쳤어요. 오,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율동 같은 건데. 한 명은 정말 큰 성경을 들고 있고 네. 나머지 한 6명, 8명 정도는 성경을 둘러싸면서 계속 춤을 추는 거죠. 네. 율동을 하면서 Jesus life, you are my life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하니까 아무래도 성경을 더 떠받들게 되고 말씀이 얼마나 더 소중한지 알게 돼서 그리고 제 마음도 열리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예, 예. 되게 크게 다가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예. 성경이라고 하는 게 근본적으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하느님이 함께 해온 어떤 역사잖아요. 근데 네. 이제 우리가 정말 하느님을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살아있는 하느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도 사실은 성경이다. 내 역사니까요. 그렇게 될 때 이제 뭔가 삶이 좀 변하겠죠. 다른 게 되겠죠. 맞아요. 네. 일상이 좀 바뀐 게 그때 네. 느껴졌어요. 네. 이람 씨는 신부님 강의 듣고 어떠셨어요? 아, 저는 다 네. 좋았는데 그 말씀을 풀이해 주는 그 사명을 사목자에 네. 주어졌다고 하고 아, 예. 그만큼 강론을 열심히 준비해야 된다는 부분을 들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시는 강론을 진짜 열심히 들어야겠다 아, 그런 생각을 맞아 맞아 강론을 했어요. 열심히 들어야겠다 네. 네. 그것도 진짜 중요하죠. 이 얘기는 저를 딱 바라보고 하시네요. 강론을 잘 못 들으신다는 제가 강론을 마라, 좀 이렇게 당당할 땐 당당합니다. 네. 저도 당당하게 네. 신부님을 바라보면서 네. 예, 강론을 잘 마음에 새겨야겠다 다짐했습니다. 말씀을 늘 함께하고 뭐 받들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요. 우리가 좀 편안하게 늘 접하고 싶은데 뭔가 아. 자세 잡고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요, 신부님. 그러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늘 성경이 집에 여러 권 있지만 잘 못 펴보게 되고 하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저희가 실천하는 게 좋을까요? 가깝게. 결국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말씀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말을 하잖아요. 네. 우리도 말을 하고 성경에는 말씀이 있고 왜냐하면 네. 성경에는 하느님 말씀이 있다고 우리가 믿으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을 너무 이렇게 멀리 있거나 그러니까 막 너무 이렇게 가까이 하기 힘든 뭐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친밀하게 친근하게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얘기냐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할 때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는 건 사실은 내가 하느님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네, 말을 하는 거고 그러면 내가 내 말을 막 하는 건데 지금 제가 뭐 이런 상태고 이런 것을 원하고 뭐 이런 것이 감사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하느님을 찬미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할 거 아니에요. 네. 이건 사실은 나의 말이죠. 근데 내가 이제 하느님한테 그런 말씀 내 말을 이제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중요한 건 그러니까 내가 읽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옆에 있는 누가 이람 씨가 읽거나 네. 그렇죠? 이런 게 아니라 네. 내가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읽기 때문에 나의 아주 구체적인 현실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그레고리오 교황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너의 그 삶이라고 하는 쟁긴 날을 가지고 하느님 말씀의 밭을 갈아야 된다. 네. 그럴 때 하느님의 말씀의 뜻이 정말 깊이 있게 나에게 다가온다. 네. 아, 이게 하느님 말씀 이런 뜻이구나. 네. 이런 걸 알게 되고 또 역으로도요. 네.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쟁긴 날을 가지고 나의 삶이라고 하는 밭을 갈면 내 삶의 어떤 뜻들을 내가 알게 된다. 아, 이런 거였구나. 네. 내가 지금 모르고 살았던 어떤 내용들 내가 모르고 지내는 어떤 고통의 내용이라든가 혹은 기쁨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 이래서 이런 거구나. 이렇게 네. 하느님의 비단에서 분명해진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는 내가 읽는 것이다. 네. 구체적인 나,
매일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일하고 차 타러 다니고 뭐 이런 내가 있는 거다라고 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신부님이 소개해 주셨고요. 저도 그 성경을 우리가 말씀을 가장 가깝게 만날 수 있는 좋은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 왜 뭐 책상이나 화장대 다 있잖아요. 네. 말씀 달력 진짜 좋은 거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책상이나 화장대 앞에 있으면 늘 그걸 보게 되거든요. 한 장씩 넘기면서 오늘이 며칠인지 오늘의 말씀은 뭔지 이렇게 접하게 되니까 훨씬 쉽게 그리고 편하게 가깝게 접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좋은 방법이네요. 말씀 달력 쓰는 것도 참 좋고. 근데 그 말씀 달력을 넘기는 것도 내가 넘겨야 한다. 그럼요, 그럼요. 네. 예를 들어서 한 1월 23일쯤 됐는데 아직도 11월이야. 네, 그렇죠. 1월 5일에 멈춰 있습니다. 네. 내 일상의 밭은 황무지가 될 수 있으니까요. 자꾸 네. 넘기다 보면요, 네. 또 재미를 붙이실 거예요. 그렇죠. 예, 네.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말씀 달력을 넘기고 주체가 네. 내가 돼야 한다. 네. 근데 소외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 손길도 내가 베풀어야 될 거예요. 네. 하느님 말씀주일이기도 하지만 해외 원조주일이기도 합니다. 네. 좀 가져왔는데요. 세계 인구가 지금 70억이 넘잖아요. 이 중에서 하루 $1.25 미만으로 생활하는 절대 빈곤층이 12억 명이나 된다고요. 굶주리는 사람은 8억 명 정도 네. 된다고 하고. 네. 이거 보니까 또 이람 씨도 생각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TV 다큐 프로그램이나 이렇게 보면은 해외 각국의 그런 생활상들 보여주는 뭐 프로그램 있잖아요. 있죠. 예. 그런 걸 보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정말 극한 환경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여전히 많이 있구나 이런 네. 걸 느끼고 특히 이제 어린 친구들이 마실 물도 깨끗한 물도 쉽게 구하지 못해서 멀리서 길어다가 마시고 뭐 학교도 몇 시간 걸어서 가야 되고 이런 모습들 보면 굉장히 안타깝고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 같은 지구에 살고 있지만요. 참 다르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교황님은 늘 우리 교회의 큰 어른으로서 어쩌면 우리의 정말 부모의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선행을 늘 베풀어주시고 먼저 뭔가를 앞장서서 해주시잖아요. 아직도 기억에 아주 깊이 남아있는 게 교황님이 로마에 가셔서 그 행사로 그걸 제일 먼저 하셨어요. 거리에 있는 분들과 그분들이 키우는 반려견까지 다 초대해서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고 그분들이 가장 필요한 것들을 물어보고 그리고 샤워 시설까지 네, 만들어 주셨다는 얘기를 듣고 아, 우리는 과연 교황님 마음으로 살긴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금씩 그 마음을 배우고 받아들이면서 실천을 해야 하는데요. 그렇죠. 뭔가를 신부님 저희가 하려고 하면 참 포부를 크게 잡잖아요. 근데 작게 그분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니까요.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실천하는 방법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전에 이제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님이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는 언제 오는가? 네. 우리가 길가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의 형제 자매로 보일 때 그때 하느님 나라는 온다 이런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뭐 또 어떤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나하고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는 그래서 나는 여기 살고 있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살고 있는 거니까 그냥 뭐 나는 크게 뭐 상관 안 해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하고 내가 다르지 않다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느님의 같은 그 형제 자매들이 서로를 알아보고 서로를 도와준다는 거잖아요. 하느님 나라. 우리가 이제 보통은 한 몸이다 이런 말을 하고 공동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있고 힘든 사람이 있고 곤경에 처 있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할 때 그 사람들이 사실은 나와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몸은 도와주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도와줄 수 없죠. 다리가 아프면 다리를 어떻게 하고 팔이 아프면 병원을 가고 뭐 그러잖아요. 반창고를 바르고. 그렇죠. 예,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것을 우리가 하게 될 때 사실은 하느님 나라가 뭔지 정말 그때 알게 된다. 다만 중요한 거는 그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그렇게 이웃들을 사랑하려면 사실은 가장 먼저 자기를 좀 사랑할 줄 알아야 왜냐하면 나도 한 몸이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내가 너를 도와주는 게 사실은 나를 도와주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사실은 너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사실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하고 싶으셨던 말이 아니었을까? 네.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네. 해외 원조주일 하면 또 많은 분들이 구호 물품들 참 많이 보내주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기부도 많이 해주시고 하는데요. 그 친한 지인분이 아프리카에 한 달을 넘게 봉사를 가신 적이 있으신데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막상 와서 보니 우리는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보낸 물건들이 이들에게는 전혀 필요하지 않는 처리도 힘든 물건들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면서 우리가 앞으로는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정말 이들이 원하는 필요한 그 무언가를 보내줘야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네, 정말 중요한 얘기더라고요, 신부님. 맞아요. 그렇죠. 네. 네. 저희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사실 이렇게 부유해진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뭐 한 30년, 40년 전만 해도 되게 가난했는데 가난했기 때문에 뭔가 외국에서 뭔가 이렇게 구호물자들이 많이 네, 왔거든요. 그렇죠. 예, 구호물자들이 많이 왔는데 그때 이제 저희들 어렸으니까 구호물자들을 받을 때 우리는 고물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고물자요? 예, 구호물자를 줄여가지고 그냥 고물자라고 해서 어렸을 때 그게 고물이어서 고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네, 구호물자였던 네,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뭐 유럽이라든지 서구에 큰 옷들이 오니까 옷들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입으면 막 이렇게 되는. 아빠 옷인 것 같고. 네, 맞아요. 예, 그런 어떤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필요한 것들을 줄 수 있는. 네. 근데 그건 애정이죠. 그렇죠. 뭐가 필요한가를 먼저 이제 알아보는. 네. 상대방 그러니까 이 도움이 필요한 분이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우리가 먼저 관찰을 해야 되겠고 그 관찰도 결국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부님이 말씀하신 성경을 읽는 것도 나, 그쵸, 말씀을 맞들이는 것도 나, 그리고 나누는 것도 나. 그렇죠. 내가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게 이번 주 보낼 수 있게 이번 주간에 우리 신부님이 성경 구절 하나 꼽아주신다면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신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라는 이제 시편 구절입니다. 네. 시편 119편, 시편 중에 제일 긴 시편이 119편이거든요. 네. 119편의 105절인데요. 네. 당신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고 내 길을 비추는 빛입니다. 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정말 뭔가 좀 암담하고 답답하고 앞길이 잘 안 보이는 사람들 혹시 있다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계시다면 성경을 좀 펴들고 네, 그 안에서 좀 빛을 찾고 길을 찾고 그러셨으면 좋겠다. 네. 네, 그런 생각입니다. 시우님의 성경 구절처럼 그 등불로 이번 한 주 또 등불 삼아서 희망을 잃지 않고 잘 살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우님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네, 저의 말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코너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풍성하게 해줄 신앙서적을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네, 오늘 어떤 책을 만나게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네. 성 바오로 딸 수도의 이 빛나라 세쿤디다 수녀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가 새 인사로 시작했으니까 수녀님께도 네, 새 인사로 네, 마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더 빛나시길 바랍니다, 수녀님. 네, 두 분 여기 모든 분들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소녀처럼 오늘. 여고생 같은 아니, 올해부터는 조금 이렇게 예, 좀 자중하고 얌전하게. 아, 네, 네, 자중하고 조신하게. 네, 하지만 책은 열심히 소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녀님도 네, 새해를 저희가 맞을 새해 인사드렸는데요. 새해 결심 하시나요? 아, 그렇죠. 저도 이번 새해 결심은 매 순간을 기쁘고 즐겁게 살자. 좀 너무 평범한가요? 아니요. 평범하지 않은데요. 예. 가장 멋있는 결심입니다, 수녀님. 근데 이 물론 올해 결심이기도 하지만 매일 미사 때마다 기도 지향을 두고 이렇게 바치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네. 기쁘게 살자. 네. 뭐 오늘 우리가 앞서 말씀 얘기도 했는데 복음의 기쁨. 네. 여기 또 교황님 얘기하신 것 중에 하나잖아요. 전 그것도 또 떠오르고요. 그러네요. 오늘 이 함께 소개할 책도 수녀님의 어떤 결심과 딱 맥이 닿아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예, 왜냐하면은 제가 아까 그 결심 얘기를 했는데 이 결심만 해가지고는 제 의지만으로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심을 하면은 꼭 기도를 간절하게 해야지 제가 어떤 마음이 무뎌지거나 무거워질 때
그때 이제 성령께서 저에게 세콘디나야 너의 결심이 무엇이냐 이렇게 하면 제가 다시 마음이 올라오고 네.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결심은 세웠지만 그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체험들 때문에 오늘은 이럴 때는 이런 기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네. 네. 이럴 때는 이런 기도. 책이 너무 예뻐가지고 손이 절로 이렇게 갈 것 같은 네. 기도문을 읽게 될 것 같은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표지 보면서 아,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꽃밭으로 가꿔주는 그런 표현이 아니었을까 그런 네. 인상을 받았어요. 그러네요. 기도가 필요한 순간이 참 많은데요. 기도가 스스로 필요한 순간에 아 어떤 기도를 해야 되나 막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기도 하고요. 네, 책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많은 기도가 이 안에 있고요. 네. 이럴 때라는 그 상황들이 거의 한 수십 개가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느꼈던 거는 전 이제 수도원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수도원 울타리 밖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제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로 고통을 받고 있고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기도 하지만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를 느낄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수도자로서 기도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또 제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여러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거를 많이 느끼면서 아, 내가 수도자로 살지만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어떤 주님의 어떤 부르심에 다 온전히 응답하지 못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책을 통해서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렇군요. 다른 분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기도들 중에 주님의 마음을 가장 움직였던 기도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라우마에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제 과거의 부정적인 일들이 저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고 당신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붙잡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뉴스나 영화나 사건들이 저에게는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는 기억을 불러일으킵니다. 주님, 제 과거를 당신의 무한한 자비에 맡깁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께서 저와 함께 계심을 알고 있으며 당신의 섭리를 믿고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제 평화를 깨뜨리는 굴레와 기억에서 저를 해방시켜 주소서. 당신 사랑의 손길로 저를 치유해 주소서. 아멘. 네, 네. 그래요. 이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에게 네. 더 큰 위로가 되는 그런 기도였네요. 네, 아픔이 있으면요. 사실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접하게 되거나 받아들이게 되면서 더 힘든 그 아픔이 커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주위에 또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런 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기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과거를 자비에 맡기고 싶다는 그 기도를 딱 마음에 담으니까 저도 이럴 땐 이런 기도 이 영성서적에 있는 여러 부분 중에 이 부분이 마음에 남았었는데 나누고 싶어졌어요. 네, 지현 씨는 어떨 때 어떤 기도인가요? 정말 신앙생활할 때 필요한 기도입니다. 고해성사 전에 드리는 기도. 네. 네. 지금 주님 가까이 계셔주시고 당신의 사제 안에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로 시작이 되는데 네. 주저함과 근심, 걱정에서 저를 보호해 주소서. 제가 사제의 조언과 사제경의 내용을 주의 깊게 듣게 해주소서 였어요. 뭐 지금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긴 한데 조금 소홀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쵸. 그럴 땐 고해성사를 드리고 꽤 오래 있다가 다시 판공 때 드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면 고해소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무슨 얼마나 됐는지 네. 그거부터 얼마나 봐요. 됐지? 네. 4개월이야, 5개월이야. 네. 그러다 보면 그냥 재줄이 돼서 뭐 성찰은 전혀 못하고 그리고 고해 안에 들어가서 고해소에 들어가서 사제가 뭐 보석을 주고 하는 것도 그렇게 마음 깊이 받아들이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의무적으로 다가오는 것들이 그렇죠. 돼버리잖아요 어느 순간. 그런데 이 기도가 있으면 진짜 고해 성사 받기 전에 내 마음을 그래도 3번 정도는 씻고 들어갈 수 있어서 진짜 필요한 기도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그러고 보니까 오다주를 하면서 신앙적으로 참 많이 성장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쵸? 그러니까요. 네. 예. 참
저는 이 기도로 많이 치유받았는데 많은 분들이 이 책을 보면서 딱 나를 위한 기도다 생각한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책 구성을 기도문 구성을 보면은 지은이 메리 피터 수녀님께서는 어떤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하나의 복음 말씀을 또 안내해 주세요. 그래서 아까 신부님께서 한 주를 같이 살아가면서 기억하자라고 한 그 우리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등에 등불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상황을 그냥 내 안에서 그걸 간직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빛으로 비춰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한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렇게 한번 귀 기울여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기도문들이 마치 내가 쓴 것처럼 내 어떤 억울함이라든지 나약함이라든지 그 가난함을 정말 그 심정을 아주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묘사해 놓고 있어가지고 그 기도문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그런 걸 많이 느낄 수 있었어요. 네, 네 그렇군요. 이 책 이제 우리가 실생활 안에서 하나하나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활용법도 있겠죠? 저는 네, 책 그 와닿던 기도문들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트라우마를 겪었을 때 드린 기도하니까 정말 약간 그 상황이 구체적으로 잘 되어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아가지고 꼼꼼하게 되게 내 진짜 상황에 딱 맞는 그런 기도를 더 잘 드릴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들었어요. 네, 그래요. 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필요한 꼭 옆에 함께 붙들고 있어야 될 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또 책 한 권을 더 소개해 주시려고 해서 오늘 새해라고 해서 선물. 네, 새해 선물 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저희 설립자 신부님의 말씀을 통해서 덕담을 좀 나누고 싶어서 감사합니다. 예, 네, 보너스 같은 책이군요. 예, 365일 네. 당신을 축복합니다. 작은 사이즈의 책인데 네. 저희 수도의 설립자 신부님이 복자 야고보 알베르오네 신부님의 글을 담았어요. 그리고 그 전례와 계절에 따라서 함께 묵상할 수 있는 어떤 성경 구절을 함께 넣어서 신자분들도 읽으면서 하루하루를 조금 더 뜻깊게 그리고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책을 마련했고요. 예. 함께 나누고 싶은 축복은 네. 네. 눈은 하늘로라는 내용이에요. 언제나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언제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거나 유혹이 오더라도 이 모든 것은 공로를 세울 기회입니다. 모든 것은 우리 성화를 위해 주님께서 마련하시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은 하늘로, 두 다리는 땅을 힘차게 딛고 열렬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늘을 바라봐. 열렬한 마음. 그래요. 네. 출근할 때 항상 바닥만 보거든요. 힘드니까. 정말 오랜만에 종종 하늘을 봐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게 되고 저는 아까 다혜 씨가 얘기했던 말씀 달력처럼 네. 하나하나 넘기면서 보면 네네. 좋을 것 같아요. 활용법이 짧게 네.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정말 그 화장대도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정말 아니면 가방에 놓고 가방에 네. 좀 마음이 이렇게 조금 메마르거나 했을 네. 때 딱 펴보면은 나의 스스로도 축복을 줄 수가 있잖아요. 네. 누군가가 어려우면은 같이 또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올해 선물로 새해 선물로 주기에는 최고의 책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좋은 책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쿠니다 수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처음 저희와 함께 해주셨는데요. 네. 공부 엄청 많이 되죠? 네. 제가 사실 여기 이거 준비하면서 출연 제의를 받고 준비하면서 몰아서 봤거든요. 아, 오늘 다시 준비를. 네. 예. 그런데 몰아서 보고 이렇게 또 실제로 함께 하니까 너무 좋은 말씀도 너무 좋은 책 소개받게 되고 해서 정말 이 기회에 좀 더 신앙적으로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우리 최준익 막시모 형님이 그 신앙생활 100점을 향해 가고 있는데 네. 아. 예, 우리 조이람 실비아 씨도 100점 넘어 200점까지 네. 예, 함께하는 동안 쭉쭉 네. 올라가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열심히 올려보겠습니다. 제가 힘을 보내드리면서 네. 네. 네, 오늘 마칠 시간 거의 다 됐습니다. 아, 참 오늘 특별한 주일이어서 어느 때보다 참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요. 새롭게 알게 된 것도 있고 느낀 점도 많았고요.
오늘 그 신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진짜 말씀을 제 발 앞에 딱 두고 등불처럼 걸어가야겠다. 네. 이런 결심을 하게 됐어요. 어떠셨어요? 네, 저도요. 아, 그러셨어요? 네. 등불을 바라보면서 그래요. 그리고 열렬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요. 열심히 또 한 주를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려가는 느낌으로 네. 저희 오다주 오늘 다시 주님께와 또 함께해 주시죠.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